자, 이런 거는 이제 쓸데없으니까 지우고. 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하면은 이게 옵티마이즈 임포트거든요. 요거는 코드에 보면 옵티마이즈 임포트가 있어요. 뭐였지? 어딘지 아시는 분? 밑에 있어요, 밑에? 코드 밑에 있죠? 내가 제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그쵸.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 누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건얘안 썼는데 왜 임포트 했냐 그런 거잖아요. 코드 눌러서 이제 요거 누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축키가 이건데 여러분 거에 맞는 단축키는 여기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그 이렇게 필드 주입하는 것보다는 생성자 주입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자, 보세요. 생성자 주입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것도 잘 되고. 홈의 유저 1 이것도 잘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 오토와이어드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사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오토와이어드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이널을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붙이는 게 좋아요. 그게 실수를 예방합니다. 실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맺어지면 다시 한번 바뀔 일이 없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얘는 카운트는 계속 값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파인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 얘는 바뀌는 값이구나. 얘는 한번 맺어지면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을은 붙일 수 있으면 붙여라. 근데 내가 파인을까지 생각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파인을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멤버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멤버 서비스는 지금 그쵸? 요것도 지금 만들고 있죠? 요 리포지터리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그냥 컴포넌트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가 가능하다? 이거 안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파이널 붙이겠습니다. 잘 되나 보겠습니다. 잘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다 요걸 붙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ew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 생성자 이거 하면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요걸 만들 필요가 없죠. 쓰면. 그다음에 요거는 파이널 붙이면은 편해요. 근데 네. 아무튼 이렇게 잘 됐네요.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네. 자, 리포지터리도 공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리포지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공유합니다. 이거는 약간 관습 같은 거예요. 관습. 보통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터리는 보통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네. 이렇게 딱 달아두면은 알아서 그냥 오토와이어드에서 달면 된다.